몇 년 전, 게이시르 제국의 황태자였던 흑태자 칼스타이너는 갑작스러운 집거에 들어갔다. 그 후 게이시르 제상 베라딘이 섭정이 되었지만 베라딘은 정권을 잡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제국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베라딘은 흑태자를 따랐던 대신들을 일제히 몰아내고 자기 뜻을 따르는 이들만 휘하에 두었다. 그중 제국 사천왕은 오직 베라딘의 명령만을 따르는 베라딘의 친이 되었다. 최고의 실력자들로 구성된 사천왕 중 단연 독보적인 존재는 리더인 칼스였다. 칼스는 2년 전 에인션트 드래곤 헬카이트를 쓰러뜨려 제국 최고의 전사로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 흑태자에게 충성했던 칼스가 베라딘의 최측근이 된 걸 보며 변심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절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중도시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카림과 팔타밀라가 사이럽스에 갔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니 빈틈은 없겠지. 사실 오늘 내가 자네를 부른 건 수중도시권 말고 다른 일이 있어서네. 혹시 새로운 유적이라도 발굴됐습니까? 카심이 크리시스 사막에서 피라미드를 찾았다더군. 다만 안에서 성가신 몬스터가 나오는 모양이야. 자네가 가서 수고 좀 해줘야겠어.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